심령으로 놀자 뭐드로. 올여름 신나게 즐기는 꿀팁. 오늘의 주제는 바로 K-POP의 성지 보령 머드 축제입니다. 밤이 된 대천 해수욕장 머드 축제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잠녀라는 태양 대신 화려한 불꽃이 피어오르는 밤, 축제는 다시 시작됩니다. 보령 머드 축제. 즐거운 거 다 알지만 낮밤 에너지 나눠가며 calm down. 특히 올해에는 월드 K-POP 페스티벌, 월드 DJ 페스티벌 등 화려한 월드패가 보령 머드 축제와 함께합니다. 국내 최고 EDM 페스티벌 월드 DJ 페스티벌은 보다 다채로운 형태로 공연을 즐길 수 있는데요. 올해에는 보령 머드 축제와 콜라보레이션 되어 스페셜 에디션으로 찾아옵니다. 뜨거운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버릴 더 특별해진 월드패, 보령 머드 축제와 함께하세요. 준비하시고 쏘세요. 여러분 그거 들었어요? 보령에서 싸이도 만날 수 있어요. 보령 머드 축제와 인연이 많았던 가수 싸이. 보령 머드 축제 개막식 당시 넓은 대천 해수욕장의 해안가를 관객으로 꽉 채웠는데요. 보령 머드 축제는 이외에도 빅 콘서트, 머드 나이 스탠드, 머드 버스킹 등 축제 기간 내내 글로벌 축제다운 화려한 공연을 선보이며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합니다. 생각해보니 26년이라는 역사를 지닌 보령 머드 축제는 당시 가장 핫했던 스타들이 다녀갔던 거 알고 계시나요? 청하, 러블리즈, EXID, NCT 드림, 기리보이, 하니, 슈퍼비, SF9, 버보이즈, 김재환, 아이유, 비, 여자친구, 소녀시대. 아, 입 아프다. 올해에도 한낮의 머드 체험보다 더 뜨거운 현장, 열정이라는 이름으로 국적과 나이를 뛰어넘는 시간이 매일 밤 릴레이처럼 펼쳐집니다. 언제부터냐고요? 제26회 보령 머드 축제는 7월 21일부터 8월 6일까지 17일간 보령시 대천 해수욕장에서 펼쳐집니다. 보령 머드 축제는 인기가 엄청 많아요. 예약은 필수랍니다. 가자 보령으로, 놀자 머드로. 올여름 보령 머드 축제에서 만나요.